알츠하이머 신약 아두카노밥이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치매 치료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 의미를 짚어보고 국내외 제약바이오 산업 영향까지 이분들과 함께 긴급 분석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 전문 차홍선 대표, 강혜경 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차홍선 대표께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신약이 FDA에서 승인을 받은 게 무려 18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 알츠하이머 신약을 받았는데 이게 큰 의미는 뭐냐면 이게 그 지금까지 약이 없었는데 12개의 병이 있습니다. 인류가 가진 병 중에 그중에 가장 큰 병이 암이었는데 마지막 남은 그 남은 병이 뭐냐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 치매 치료제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현재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큰 축이 보면은 전 세계 그 제약 시장을 형성했던 큰 축이 보면은 1번이 항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알츠하이머 시장은 항암 시장을 능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출액적으로 보면은 150조를 능가할 수 있는 신호탄이 처음에 첫 탄이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바이오젠 아두카노막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이 한 5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 후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도나메프 같은 경우는 피크 타임 매출액이 한 연간 10조 원 정도,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5조 원 정도 되는데 그보다는 더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그 알츠하이머 치매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그 가이드라인의 핵심이 뭐냐면은 환자가 이제 초기, 중기, 말기 환자가 있는데 말기 환자는 현존 기술로는 힘들지만 다음에 더 보강을 하는 거고, 이렇게 정상인인데도 타면서도 환자인 초기, 중기 환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독성 단백질이 뇌세포, 뇌신경세포를 죽이게 되는데 독성 단백질의 그거를 하락시키는 것, 예를 들면 그 농도를 하락시키는 그런 쪽에는 약을 허가해 주겠다는 건데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맞춘 기업이 바이오젠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외 빅파마들도 제가 볼 때 기대가 크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이런 쪽에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타우를 없애는 쪽에 좀 효과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국내 시장에 좀 많이 나와서 주가도 조금 이렇게 큰 기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머금어서 그런지 일단 미국 바이오젠은 지난 시장에서 38%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 훈풍을 이어받아서 국내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치매 관련주, CMO 관련 종목들이 들썩였는데 이번에는 강혜경 고문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뉴스가 국내외 제약 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크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아두카누맙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국내에서도요 치료제가 관심을 받게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쪽에 있어서는 이런 치매도 많은 연구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관심이 좀 집중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으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연구하는 또 백신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진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국내에서는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장을 보게 되니까 이제 또 특히 이제 그 혈액에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측정하는 기업이나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 아니면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제 진단을 하는 기업,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지만 바이오젠, 이 아두카누맙을 개발한 이 바이오젠과 합작하는 이 기업들이 지금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국내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2003년에도 알츠하이머 신약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약과 이번에 승인이 된 아두카누맙이 도대체 어떤 게 다른 건지, 그리고 신약은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기술 고문님께 한번 질문 들어볼게요. 예, 2003년도에는 이제 도나네밥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증상을 완화시킨다. 메커니즘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뇌 안에 서로 신경을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그 부분을 좀 강화시켜준다. 이런 개념이고요. 이번에 나온 그 도나네밥은 근본적으로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늦춘다. 슬로우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 임상 시험에서 보면은 22% 정도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22% 정도 늦추어 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이제 승인을 나면서도 임상 사상을 해서 좀 더 그 임상적으로
베네핏이 있다.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네, 단순 증세 완화가 아니라 뇌기능 손상을 늦추는 치료제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 점 챙겨드리고요. 이제 주가 측면에서 한번 궁금한 게 있는 게 바이오젠이 급등을 했으니까 적어도 국내 관련 제약 바이오 종목들 뭐 치매 치료제나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그 급등세 유지할 수 있겠거니 하면서 오전장에 들어가신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그 탄력을 유지하기는커녕 윗꼬리를 달고 길게 내려오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는데 차홍선 대표님 생각보다 이 탄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제가 짧게 말하고 이제 광고분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보면은 그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항암제 시장에 주목했습니다. 항암제를 연구를 많이 했고요. IPO 기업들도 대부분 다 항암제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빅파마들도 제가 볼 때는 알츠하이머에 크게 대응하지 못했어요. 항암제보다 더 큰 시장이 열렸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옥석가리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타우를 독성 단백질을 줄이는 데가 있으면 허가를 주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돈을 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새롭게 IPO도 등장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치료제,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쪽 백신, 그다음에 진단 쪽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 백신 그리고 진단 키트 순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저희가 딱히 생각나는 종목이 안 나와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까요, 대표님? 예,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에서는 그냥 지난 20년간 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여 개가 임상에서 실패를 했고요. 단 4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약이 그렇게 약효가 오래 지속되지 못해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이 목마름, 이 니즈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아두카누마비 승인을 받게 된 건데 그러면 지금 글로벌에서는 어떤 임상을 진행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번에 이 바이오젠은 아두카누마비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 약품입니다. 그런데 또 릴리라고 하는 이 기업도 도난해밥이라고 하는 이런 같은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이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글로벌에서는 이 베타아밀로이드뿐만이 아니라 타우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 의약품들도 개발할 중에 있고요. 염증이나 아니면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든가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임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국내에서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또 이제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거는 첫 번째 치료제라는 거죠. 치료제에서 근데 제가 글로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타겟으로 해서 연구되고 있는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 국내도 이 치료제와 관련한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백신을 또 개발하는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진단 이렇게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하고 해외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해외 쪽은 딱 기업이 보여요. 예를 들면은 뭐 바이오젠이라든지 네. 릴리라든지 로슈라든지 네. 이 기업들이 원래 보면은 허가를 받고 나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국내 기업 쪽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진단이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뭐 조건부 승인격인 가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뭐 관련주 추격 매수하거나 과도한 기대감을 갖는 거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장에서 조언이 나오는 만큼 유의점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두카누마 미국 FDA 승인과 관련해서 긴급 분석해봤고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강혜경 시장고문,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